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2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건 오랜만에 이제 동엽 씨가 한번 의견 내신 의견인데 네. 진짜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이 중에서 좀 바뀌어갑니다. 네, 약간 그 유행이 바뀌고 있다. 네.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제가 점쳤습니다. 네. 2018년도, 2017년도까지는 네. 예능이 그냥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2018년도부터는 급격하게 팍 바뀝니다. 지금같이 간단히 어떻게 간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방송 나오시는 분들 나오고 아, 예, 예. 지금 방송 탑인 분들이 탑 계속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늘 보는 이런 프로그램에 젖어서 살지만 2018년이 딱 되는 순간 예능 네. 말씀하시죠? 예능이죠. 예능. 제가 말하는 건 지각병동이 생긴다? 네. 지각병동이 생기죠. 예. 그러고 나서 2018년 한 8월 예. 여름 정도 지나면 예능대가 확 바뀝니다. 원래 하는 분들은 늘 하겠지만 예. 새로운 스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가 있나요? 따로? 근거는 따로 뭐 인수가 방송사가 인수가 된다든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로 생긴다든가 이런 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최욱 씨랑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네네. 우리가 늘 예능 공부하거든요. 둘이 네네. 앉아서 스터디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스터디하죠. 늘 앉아서 야 MC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최욱 형 어떻게 생각해? 형은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예를 들면 이태형 어떻게 될 것 같아? 이태형 씨 아세요? 아니 잘 모르죠. 아, 예를 들면 샘플 항상 아, 샘플은 아니고 이거 샘플 예. 이태영 씨는 아 이거 샘플 최욱 씨가 샘플 아니야 죄송해요. 이거 편집 많이 하세요. 웃기다 이거. 이거 편집 많이 하세요. 샘플 샘플 얘가 뭐냐 이거 그러니까 뷰티를 너무 많이 했어. 아 샘플 괜찮네. 뷰티를 많이 하니까 샘플밖에 생각 안 나. 더 웃긴 거는 저는 샘플인데 영어 맞다고 생각했어. 맞다 샘플 나는 이거 샘플 아니냐 그랬는데 역시 EBS 역시 EBS 경험한 게 버릴 게 없어요. 배운 FD예요. 아 그러네. 똑똑하네. 그냥 넘어갈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욱 씨랑 얘기하다 보면 네. 이제 얘기가 끝난 게 저희가 늘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네. 무한도전이 뭔가 주춤해지면 이 예능 바닥은 다 바뀐다. 무한도전이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네. 이쪽 바닥은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갈 것이다. 하지만 무한도전이 네. 뭔가 네.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순간 네. 예능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한도전이 바뀐다. 근거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15년도였나요? 네. 10주년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저는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고 해서 네. 몸을 엄청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없어지고 쭉 이어가길래 네. 아 이제 끝났다. 무한도전은 이런 식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무한도전이 7주를 쉬게 됐습니다. 결방을 하게 됐죠. 결방을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1월 28일부터 이제 결방이 시작됐는데 네. 그게 알려진 거는 한 1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처음에는 그냥 이제 편성을 놓고 알아보던 기자분들이 얘기하다가 이게 갑자기 스페셜이 많이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그 파일럿 프로를 정준하 씨 나오는 정준하 씨 네. 권상우 씨 나오시는 네. 40춘기 네. 그게 3주가 나간다고 너무 긴 거 아니냐 파일럿치고는 그리고 1월 28일 날이냐 당연히 설명절이지만 그 이후에 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아니잖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이제 결방에 된 거였어요. 결방에 7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부터 김태욱 감독님이 계속 얘기하던 부분이죠. 네. 지난해 연말에 이제 본인이 올렸던 뭐 페이스북인가요 하여튼 인스타그램인가요 거기 보면은 네. 진짜 그 이제 새벽까지 회의하다가 퇴근할 때 네. 항상 뭔가 쫓긴 듯이 하고 나오는 건 없고 이런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 있는데 하나만 그 성탄 선물을 좀 기원하자면 뭐 두 달 동안의 그 휴식 기간과 한 달 동안의 정비 기간을 달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식의 뉘앙스의 글을 올리신 거예요. 네. 그게 좀 많이 좀 기사화 됐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김태호 감독님의 그 의견이 이제 예능국장님을 통해서 네. 안강한 사장님한테 들어갔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흔쾌히 그냥 원래는 뭐 더 길게도 원래 석 달까지도 생각을 하던 그런 거였는데 7주면은 지금 네. 아시겠지만 한 달 한 하고 두 달 거의 거진 주 못 하죠. 그렇죠. 네. 두 달 정도로 그냥 두 달을 못 보죠. 그냥 근데 MBC 측에서도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효자 프로그램인데. 지금 당장 오늘도 기사를 보면 무한도전 7주 결방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이 광고에서 20억을 손해봤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이 광고가 40분
40개가 붙거든요. 앞뒤로. 네. 앞에 20개, 뒤에 20개 붙는데 네. 이 단가가 뭐 한 5천만 원 따지면은 그 하나 한 프로만 해도 한 거의 2억 넘게 광고가 붙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정준하 씨하고 이게 정준하 씨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네. 광고 단가가 절반을 떨어졌대. 아, 그래요. 본상우 네. 씨가 있는데도. 네. 근데 시청률도 절반을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무한도전 한 11에서 12개 나왔는데 이 정준하 씨하고 권상우 씨 프로그램이 한 5, 6 정도 나오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사실. 네. 파일럿 치고는 5, 6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네. 근데 무도 시간에 딱 그게 들어가니까 네. 무도를 기다리고 딱 틀었던 분들이 에이 이래가지고 이제 안 보게 되는. 그래서 지금 7주 동안 합산을 해보면 한 20억 정도는 MBC가 잃게 됐다. 뭐 이런 그렇죠. 기사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네. 무한도전을 기다립니다. 늘 하는 거니까. 네네. 우리가 개콘을 늘 보잖아요. 네. 뭐 재밌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지만 늘 보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 뭐 어떤 콘텐츠도 만들어질 수 있고 계속 뭔가 다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저희 우차사를 한번 보십시오. 네. 맨날 시간대 바꾸고 뭔가 가다 보니까 우차사가 재밌어도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에 봤다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봐야지 했다가 옮기는데 아유 그때는 내가 안 맞네 하고 안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처럼 무한도전도 7주 쉬고 왔을 때는 사람들이 아유 기다렸어 하면서 볼 수는 있지만 한번 쉬고 보면요 계속 볼 때하고는 다른 아니 쉬었는데 이거보다 재미없어 그럼 왜 쉬었어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하면서 네. 기대치만 더 올려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몇 번에 쉬고 뭐 시즌제로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늘 보던 거에서 찾아보는 거면 찾아 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2018년 여름쯤에는 한 1년이 지난 후에는 이 뭔가 새로운 이 틈을 타 또 새로운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치고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무한도전을 비롯한 이 리얼 버라이어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프닝에 여러 명의 출연자들이 아무 뭐 어딘지 모르는 장소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오프닝을 하는 그 무한도전 처음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 한 2005년부터 생겨서 네. 한 10년 넘게 유행했어요. 그 포맷을 다 따라하죠. 이제는 네, 다 뭐 무한도전이죠. 예전에 뭐 동엽 씨 나왔던 라인업도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고 네. 그냥 남자의 자격도 막 그 느낌 다 똑같죠. 그다음에 뭐 런닝맨 1박 2일 런닝맨 근데 네. 지금 다 그때 그런 포맷들의 그런 성적표를 보면 네. 예전 같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한도전도 되게 힘들어서 지쳐서 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런닝맨도 최근에 또 이렇게 폐지 소식이 한번 있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네, 그래서 뭐 김종국 씨하고 이제 뭐 개리 씨가 먼저 이제 해차를 네, 하차했지만 네, 네. 김종국 씨랑 송지효 씨 나가는 과정에서 뭐 재석 씨는 이제 뭔가 좀 서운하게 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기면서 진짜 내년 1월까지만 하자. 이렇게 가지고 서울 모처에 모여서 그 멤버들이 했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그 뭐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케이팝 네. 스타 원래 하셨던 네. 우리 CP님 새로 이번에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 됐는 네. 아 되신 분 계시잖아요. 그 승용 예 네. 남승용 CP 부장 네. 본부장님 되시죠. 본부장님 되셔가지고 네. 첫 번째 공약이 런닝맨 살리겠다 했대요. 그래서 그렇지. 바로 본부장 되고 나자 네. 멤버 싹 다 만나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폐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했어요. 봉합을 겨우 해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번 주에 뭐 타이베이에서 팬미팅도 있고. 네. 그것도 유재석 선배님하고 또 문제가 조금 있던데. 네, 그때는 유재석 씨가 못 간다고 했는데 그 현지 기획사 진행하는 쪽에서 유연별이를 이렇게 터트리는 분이 있나 봐요. 현지에서. 그래서 유재석 씨 올 거다 해서 뭐 표를 좀 추가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득을 취하려는 분이 있어서 유재석 씨 소속사에서 그걸 엄단하겠다고 그러니까 런닝맨은 그러니까 사실 뭐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 해외에서 그냥 방송을 맞아요. 별개로 팬미팅 할 정도로 네. 큰 인기 있는 네. 프로그램.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나라에서 무한도전은 엄청 인기이지만요 네. 런닝맨이 중국에서는요 네.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SBS에서도 런닝맨 하나를 팔아서 네. 다른 프로그램 먹이 살린다 할 정도로 런닝맨에 대한 그쵸. 사랑이 엄청 크더라고 해외 나가니까. 뭐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네. 룰이. 그러니까 이름표를 떼면 된다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되게 그 목표지향적인. 그러니까 무도는 항상 뭔가 미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때로는 막 그 멤버들의 그냥 리얼한 게 있고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네. 그런 예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면 정말 재밌는데 네. 이 사람의 캐릭터를 잘 모르면은 왜 저러는 거야? 뭐 하와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두 분이 티격태격 한다는 걸 알면 재밌는데 네. 모르는 분들한테 좀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런닝맨은 그게 아니라 그냥 빨리 뛰어서 잡고 네. 그 안에서 미션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배신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막 캐릭터가 나오게 되니까 재밌죠.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외에서 보시기도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이 런닝맨도 하여튼 큰 위기를 한번 방송 한 8년 정도 했는데 네. 좀 위기를 겪었다. 그래서 봉합은 했지만
과연 예전만큼 국내에서는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해외 인기를 통해서 SBS도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많은데 이게 뭐 내년까지 방송을 하겠다 아니면 멤버들도 좀 힘들었기 때문에 또 일요일까지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예능판이 바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능판을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먼저 선협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인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관찰 예능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유행하고 있었고. 요즘에는 진짜 여러 명 나오는 오프닝이 아니라 그냥 시작 때부터 혼자만 혼자 나와서 혼자 나와서 어디 장보고 들어와. 그 사람. 이런 장면부터 나와. 네, 밀착 관찰. 그리고 또 아니면 육아. 쿡방까지 쭉 이어왔잖아요. 이제는 개인 방송이 뜰 것 같다. 아, MCN 이런 거 MCN 것처럼 아, 아프리카나 자기 뭐는. 전문성 없는 사람들은 다 도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네. 그냥 연예인들 와서 그냥 수다나 떨고 특히 막 수다 떠는 분들 이런 사람들 보면 좀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들 처음에는 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없이는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 그게 저 이제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상파 쪽의 예능들은 이제 거의 다 몰락하지 않을까. 한두 군데 JTBC나 몇 군데 빼고는 다 몰락하지 않을까. 드라마나 뉴스만 몰락한다는 건 시청률이 안 나온다는 말씀. 그렇죠. 지상파에 있는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 다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예능이 아니라 지상파에서 우리 KBS나 SBS나 MBC에서 만드는 무한도전 빼고 만드는 조건이 많네요. 네. 그 몇 가지 새로 만들어지는 데서는 크게 막 대한민국을 다시 열광하게 만들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일단 비근한 예로 스타 PD들이 다 나갑니다. 만들 분들도 많이 없고 일단 그쵸. 그리고 지상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 쪽으로 가야지 이제는 예능 쪽으로는 답을 못 낸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쪽이나 수위가 좀 높은 쪽으로 가든 아니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다 잘라 보거든요. 거기에 맞는 스타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태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약간 예능 판도의 변화. 사실 근데 이 국방이나 이 리얼 관찰이 떴던 거는 뭐 옛날 얘기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도 따로 달았었잖아요 전에도. 네. 근데 이제 KBS, MBC, SBS 포맷 비슷하게 MBC가 처음 시작했죠. 무한도전 네. 그리고 비슷하게 1박 2일 네. 또 나중에 생긴 게 런닝맨 뭐 네. 뭐 패밀리 떴다 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정말 저희 볼 만큼 뽑아 먹을 만큼 다 진짜 봤죠. 완전 사골국 끓여 먹고 막 지금 뼈가 녹아 내릴 정도로 끓여 먹은 것 네. 같은 거예요. 지금 뼈 없어 그냥 다 그렇죠. 그냥 다 국물이죠 그냥. 네, 다 국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밍밍한 것 같고 심심한 것 같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을 개편하고 하면은 약간 힘이 탄력이 약간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죠. 시즌은 뭐 벌써 1박 2일이 시즌3인가요? 네, 3죠. 시즌3인데 뭐 안정화를 찾고 뭐 한다고 해도 바뀔 때마다 정말 불안불안하고 그죠. 네, 그게 자리를 잡은 데까지 좀 진통을 겪기도 하고 한데 지금 뭐 이렇게 중간중간 뭐 러닝맨도 크게 그렇게 휘청했고 이제 무한도전도 지금 7주간 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 불안하거든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판도가 바뀐다. 이제 이번 주 주제를 선정했을 때부터 아, 정말 지각 변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 한 4.0 정도? 4.0. 네, 4.0 정도의 진동이 와요. 요 정도는 네, 조금 흔들려요 이제 슬슬. 사실은 무한도전이 전국 노래자랑처럼 쭉 갔어야 됐는데 송혜 선생님을 본받으며 힘들어도 전국을 돌며 다녔어야 됐는데 이게 조금 아쉽다. 아 근데 매주 이렇게 새로운 포맷을 하기 쉽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힘들죠. 네. 제가 이동엽의 신토크 박스를 해봤잖아요. 네. 1년에 지금 2년 동안 두 달을 못했습니다. 또 포기했습니다. 중도 하차. 그게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찾아낸다는 게 그쵸. 너무 힘들어. 맞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160 하고 있는데 그쵸. 네. 거의 횟수로 따지면 거의 3년 다 돼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야 근데 10년을 우리가 계속 이게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500회가 넘게 막 600회 700회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해낼지도 그렇죠? 모르겠지만 정말 10년 넘게 했던 우리 무한도전 박수 쳐줘야 되고 앞으로도 아마 조금 더 아마 저희보다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또 새로운 판도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작가 하나만 좀 빠릿빠릿한 분 하나 붙으면 조금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작가. 작가요? 네. 아 예.
우리 작가만 하나 딱 있으면 그죠? PD는 다 있는데 어. 작가가 없어. 좀 아쉽네. 뭐 돈 좀 주면 제가 데려올 작가는 있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저 돈 돈이 조금 나올 만한데 저희 저희가 출연을 해야 돼. 아 그래요? 사비로 사비로 네. 우리 얼마씩 내가 부를까? 근데 그 정도 페이로 사람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열정 페이. 근데 그 정도 페이를 주고 저희가 더 돈을 적게 받는 이건 되죠. 저희가 돈 모아서 주는 것보다 저희가 받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받아놓고 그 받는 돈에 저희들은 얹어서 줘야 되니까. 우리 개건 작가님 계시잖아요, 김시영님. 아 그래. 예. 아, 항상 아이디어 주시고 예. 무료로 해주시는. 네네. 아 그러네. 그렇죠. 뭐 무한도전이랑 지금 우리가 1박 2일 이렇게 뛰어다니는 네. 스탠딩 뭐 어떻게 뭐 버라이티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유력했다면 네. 이제는 아는 형님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새로 어떤 설정을 해놓고 학교면 학교, 뭐 수영장이면 수영장 어떤 그런 것들을 설정해놓고 친구들을 불러서 야자 틀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도도 그런 게 있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죠? 뭐 이런 뭐 여고 시절도 있었고 뭐 퀴즈쇼도 있었고 뭐. 아줌마들 네. 나와서 여행 가는 맞아, 것도 꽁트 같은 것도 그거 아시죠? 개그를 짜면요 네. 첫 한 1편 짜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게 뭐 무한도전 뭐 너무 쉽게 짰다는 말이 아니라 네. 그걸 봤던 그림을 계속 이어가면서 재밌게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런닝맨도 사실은 한 포맷이잖아요. 무한도전에서 사실 뭐 이렇게 추격하는 거를 했었잖아요. 나온 거죠. 그걸 느낌으로 한 거고 네. 예를 들면 무한도전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거리를 하나를 만들어서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설정을 해서 네. 그 설정에 맞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스튜디오 안에서 그런 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차후에 유행할 거라고 보시면. 유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아는 형님이 그럼 왜 잘 됐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보시죠. 네, 되겠네요. 볼까요? 요즘 사실 그래도 최근에 뜬 프로그램 중에서는 복면가왕이든 뭐든 예능 뭐 예능이라고 하지만 예능이 아니라 노래 부르고 뭐 경연하고 네. 그런 건데 진짜 예능인들이 나와서 말로써 수다 떨면서 이렇게 웃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네. 아는 형님 하나가 지금 저는 유일하게 떴다고 생각하거든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네네, 뭐 잘 되는 게 없어. 네. 토크쇼 자체가 없어졌지만 네. 토크쇼 어떻게 보면 그 설정을 들여온 토크쇼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죠 그죠. 네네. 원래 아는 형님도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잘 안 되고 저게 이제 조만간 뭐 조만간 뭐 어떠한 계기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어떻게 아이돌이나 학교처럼 만든 다음에 네네. 학교 컨셉에서 전학생이 누가 와서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우리가 물어보는 식이 아니라 온 사람이 자기 걸 맞춰보라고 하면서부터 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이번에 조종 씨 있었잖아요. 네 나왔죠. 조종 씨 나와가지고 네. 그 어떻게 뭐 부지부식간에 그냥 만난 분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연예계 네. 종사자까지만 네.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다음날 기사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정다은 아나운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저희 후배가 네. 아는 형님 PD분하고 되게 친하대요. 오. 전화를 해봤대. 네. 그래서 아니 이번 거 조종 씨 고백한 거 뭐 이렇게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알고 그냥 짜가지고 그냥 짜서 좀 판을 만든 거냐. 그냥 조종하고 이미 한번 오픈을 하자 이까지만 미리 서로 양해한 상태에서 설정을 하고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얻어 걸린 거냐. 그랬더니 몰랐어요 저희도. 진짜 얻어 걸린 거. 만나고 있는 게 몰랐는데 이 녹화 분위기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그 설정이 약간 어색하긴 한데 네. 오히려 야자를 트는 게 엄청 편하죠. 이 분들로 하여금 네. 이게 방송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그냥 부지부식간에 본인 얘기를 하게 하는 그런 네. 효과가 있나 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전혀 그런 거 몰랐는데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제 후배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좀 작가분들이 알고 있는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분이 또 섭외하는 분이 있냐 했더니 그런 거 따로 알아놓고 섭외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또 빛이 나왔잖아요. 빛이 네. 나와서 뭐 최고의 선물 노래 부르고 네. 프로포즈 얘기하고 막 했는 자기가 프로포즈 송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네. 우리가 막 추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결혼했어요. 그렇죠. 며칠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현실과 약간 설정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설정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로 얘기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느낀 게 이 네. 어떻게 보면 친구라는 설정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네. 강호동 씨랑 센 분이 많아요. 김영철 씨나 서장훈 씨도 뭐 서장훈 씨도 그렇고 뭐 이상민 씨도 있고 그분들을 네. 실제로 만났을 때 만약에 존칭을 쓰면서 얘기를 한다. 네. 그럼 저는 제 속에 있는 재밌는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무섭고 좀 떨리고 그리고 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존댓말 비슷한 말을 쓰잖아요 지금 네. 늘 불편합니다 제가. 근데 제 동료들이나 제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재밌거든요. 그걸 아는 형님들이 잘 몰라 지금. 자기 섭외하라고. 근데 제가 반말 쫙쫙 하면서 하면 재밌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수근 씨랑 캐릭터 겹치지 않아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승훈 형하고 또 다른 캐릭터 잡아볼게요. 캐릭터 잡으면 되니까. 아, 근데 수근 씨하고 조금 다른 게 수근 씨는 약간 좀 약간 외향적인 게 있고 공격적인 라면은 이 종엽 씨는 약간 소세적인. 그렇죠. 저는 이렇게 걱정이 많고 오는 걸 제가 받으니까. 수근 씨도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보면 실제 만나보면 되게 조심해요 사람이. 되게 조심하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후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성격. 왜냐하면 사건 사고 이 양반 사건 사고를 겪고 나서 막 많은 그 매체들의 인터뷰와 이런 기사 때문에 원래 사람은 되게 잘 놀고 이렇게 까불까불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이미지는 비슷하잖아요 두 분이. 네. 근데 수근 씨는 더 까불까불할 수 있는데 약간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좁혀져가지고 좀 움츠러드는 느낌이라면 동엽 씨는 원래부터 좀 원래부터 쭈구리예요. 쭈구리인데 쭈구리인데 그나마 까불라고 해서 좋아진 게 이 정도. 아 맞아요. 네. 제가 한 게 그 그 조개 안에 꽃게 있는 거 알아요? 네. 꽃게가 집이 없어가지고 그 조개 그 안에 들어 살죠. 그가 살잖아요. 네. 그런 생물 있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그런 느낌입니다. 제 집은 아닌데 네. 얹혀 사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조개 크기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요. 딱 고까지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근 씨는 차이구나. 외부에서 눌러서 네. 짜부러진 거고 저는 동엽 씨는 작은데 크려고 노력하는 거고 커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게 비슷한 거예요. 두 분. 그런 차이가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어쨌든 수근이 형님하고 하면 캠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가서 본인이 막 이렇게 은근슬쩍 뭐 고백할 게 있습니까? 저요? 네. 할 거 많죠. 그래요? 일단 제가 네. 할 거 천지죠. 아니 뭐 결혼도 다 하시고 애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뭘 고백해요? 무슨 고백을 그 얘기해야지. 아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얘기할 거 돈 얘기 같은 할 것 같아. 돈 잃어버렸던 건 얘기도 한번 하고 이태용 그래서 우리, 그게 기사가 막 날 것 같아. 이태용 우리 몰래 한번 사귀자 기사 때문에. 이태용하고 사귄다고. 안 궁금해하고 알아도 별로. 예. 아 그러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올해 저기 와이프한테 잘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잘하려고 그런 걸로 노력하고 설할 이렇게면. 근데 캐릭터 자체도 약간 저는 네. 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은 리얼 네. 또 네. 반은 꽁트 설정 네. 이런 게 적절하게 조화가 잘 됐고 장치 네. 자체가 반말이라는 장치 너무 잘했어. 네, 또 동급생이라는 교복을 딱 입고 교실 들어가니까 친근하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 좀 어색할지 몰라도 반말을 계속 하다 보니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 캐릭터 자체가 네. 강호동 씨 캐릭터는 사실 강호동 선배님 캐릭터는 우리가 봐왔던 항상 네. 막 윽박 지르고 힘든 형, 막 강압적인 형 이런 거는 있는데 그 뒤에 이상민 씨라든지 그러니까 딱 그 학교에 가면 교실에 가면 뒤에서 옆에 이렇게 뒤에서 이러고 있는 애들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수근처럼 까불까불한 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캐릭터도 약간 있잖아요. 좀 진짜 네. 설정인 캐릭터 뒤에 있는 캐릭터이지만 또 리얼 캐릭터는 약간 빚을 갚는 채무자의 캐릭터 이런 캐릭터 못 봤거든요. 예능에서 그 자기 캐릭터를 다 밝혔어. 그런 민경훈 씨가 의외로 굉장히 민경훈 씨가 돋보였죠. 병으로. 네네. 네. 신선했고 원래 저는,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반대로 김영천 씨가 막 치고 엄청 좀 까불까불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쪽 멤버에 가니까 예전 정연돈 형처럼 좀 뭔가 자리를 못 잡는 안 맞는 느낌. 그분들은 그 김영천 씨는 송은희 씨나 이영자 씨나 이런 분들하고 있어야 돼. 안 맞아요. 여성 예능인들과 케미가 좀 잘 맞는 네. 분이라서 남자분들하고 잘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잘 버티고 계속 하시는 것도 좀 저는 그것도 하나의 캐릭터가 됐죠. 캐릭터가 됐으니까 생활고도 있고 네. 뭔가 좀 고정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잘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뭐 4% 넘으면 그만두겠다 했더니 막 4%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저는. 그리고 약간 뭔가 퀴즈쇼인 것처럼 원래는 토크쇼 같은 경우는 네. 아 뭐뭐 이런 게 사회자가 그렇죠. 아니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뭐 취미가 이거라면서요 하면서 이제 말문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되니까 본인 스스로는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질문을 줬을 때 이걸 만약에 개그맨이다 그럼 제가 웃겨야 되잖아요. 이 질문에 재미가 없으면 그 질문을 끊고 딴 사람 또 치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MC들을 앉혀놓고 네가 웃겨봐라 하면서 내가 뭐 어떤 질문을 주니 얼마나 편해. 나가는 사람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아는 형님 나간다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나오고 싶으신가 봐 진짜. 근데 만약에 다른 쇼프로 봐라 그럼 저는 못해요. 근데 보통 이게 막 질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전에 대본에서 짜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내 차례가 온다는 걸 알고 아주 긴장하게 되는데. 절죠. 네. 그게 좀 역전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끼리 요거 마지막으로 네. 이 프로그램이 왜 잘 됐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뭔가 격식을 내려놓는 갑자기 프로그램들이 급격하게 정리하는 분위기 생각하고 네. 시간에 이제 이태영 씨 가야 되니까. 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잘 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 다 됐어 이제. 너무 길었어. 그거 그게 다야.
잘된 거는 아니 정말 케미도 좋고. 질의와 응답을 바꾼 거 자체도 굉장히 네. 잘 먹힌 것 같아요. 그렇죠. 게스트들이 마음을 또 오픈할 수 있고 편하게 그렇죠. 되고 네 거기서 또 의외로 사전 질문 짜여지지 않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내니까 네 이런 얘기 막 그거 아니 그런 하면서 또 얘기가 되고 또 모르는 약간 퀴즈쇼처럼 되는 게 또 모르는 사람이 맞추는 입장에서 자기 상상력을 통해서 막 얘기 애드립을 막 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재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내 거를 맞춰주니까 또 기분도 좋고 내가 주인공이 진짜 되는구나. 근데 그 봐요 나왔을 때 어쨌든 그 두 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두 분은 어쨌든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분을 맞히기 위해서 그분들은 막 상상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도 해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두 분이 그냥 그 쇼 프로에 있는데 들어갔다. 그래서 같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그 안에 모두 어울릴 수도 있다고요. 쭈그러들죠. 쭈그러들이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쭈그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럼 서로 왜 섭외 왜 했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내가 웃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했는데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나오면 무조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사람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버라이어티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네네. 약간 무도나 이제 이런 부침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아는 형님이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약간 돌파할 수 있는 좀 새로 이제 나와서 뭐 이런 좀 이렇게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리얼 버라이어티지만 이제 뭐 뛰어다니고 우리 케미를 돕고 뭐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관계 역전. 관계를 바꿔야 된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딱 꺾기인데 이게 사실 이게 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웃기는 거잖아요. 당군 일에 뭐 새로운 건 없어요. 다 똑같지만 설정을 바꾸고 주체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뭐 이렇게 설정을 뭐 이렇게 바꾸다 보면 이제 알람 맞죠 끝내야 되는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 오늘 정리를 하자면 뭐 일단 그 무도나 1박 2일 중에 버라이어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뭐 육아도 있고 리얼도 관찰도 있고 많은 그렇죠. 요소가 있지만 오히려 해답은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관계 역전을 통해서 사소한 것만 깎아줘도 또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이게 아는 형님을 통해서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해법이다. 네네. 뭐 그런 것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끝나기 전에 이제 네. 한 몇 분 안 남았지만 네. 저희도 설정을 바꿔서 네. 우리 반말로 우리 퀴즈 하나씩 내서 마치기 하고 끝내는 거로. 너무 길지 않을까요? 짧게 하는 건데 뭐 바로 짧게 할까요? 네. 이태영은 이런 걸 싫어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 태영아 안녕. 갑자기 짜라고 하시는. 그러니까요. 네. 태영아 안녕. 안녕 정여봐. 경원아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어떻게 돌은 나왔니? 돌 나온 것 같아. 그래. 아 지금 벌써 분위기 좋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분위기 좋아서 지금. 그러게요. 편하게 돌이 훅 들어올 줄 몰랐어. 이렇게 친하니까 돌 물어보지. 전칭 쓰면서 돌은 못 물어보겠더라고. 오, 아, 어때 태영아 남친구하고는 어떻게 사귈 마음 없어? 잘 되고 있어? 잘 돼? 나 시집 가고 싶어 그냥. 아 그래. 이 말 재밌잖아요 벌써. 얼마 좋아. 불안해. 불안하지. 자 우리 그럼 빨리 퀴즈 하나씩 내. 퀴즈 하나씩 내가 마무리하자. 자 이동엽은 29살 때 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그를 짰어. 띠 유재석. 아닙니다. 띠 신동엽. 아닙니다. 왜 아닙니다 그래? 아, 아니야. 미안. 이렇게 전칭 쓰다가 또 존댓말 써도 재밌잖아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 아 너도 쓰잖아. 우리 이거 반말 존댓말 쓰면은 만 원씩 받기로 해. 그래. 와 그러면 나 수백만 원 받겠다. 정답은 때. 정답은 심형래 강성범 그쪽으로는 더 왜 많이 내려갔어요 갑자기. 올라가다 왜 뚝 내려가는 느낌이. 김구라. 아닙니다. 대통령. 아니 개그맨인데 개그맨. 대통령을 왜 해. 대통령 될 수도 있지. 저는 김제동 형처럼 되고 싶었어요. 만원 되고 싶었어요 라고 했잖아. 아까도 두 대만 했어. 아 그게 아니라 김제동 네? 형님한테 얘기한 거야. 존경의 의미로.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랬어? 그래. 그럼 말은 내게. 떡국 또 사 먹자. 아싸. 그래. 모이면 사 먹자. 이태영 하나 내. 태영이 하나 내. 생각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그러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뭔지 맞춰볼게 우리가. 글쎄, 난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의외로. 야 이태영은 정답이야. 이 프로그램도 못 나오겠구나. 안정이 못 나올 것 같아. 야, 그럼 하기자. 하기자 해봐. 하기자 와 세다. 하기자 님도 아니고 하기자 그때 갔다. 그럼 나는 지금 나는 내일 저녁으로 이걸 제일 해 먹고 싶어. 저녁으로 뭐 먹고 싶냐고?
해먹고 싶은 거? 해먹고 싶은 거. 아, 알지. 똥양국. 똥양국. 땡. 아니야. 김치찌개. 땡. 힌트 좀 줄래? 어, 관악구에 되게 유명한 음식이야. 곱창? 땡. 관악구. 매운 돈가스. 땡. 관악구? 관악구 음식. 신림동. 신림동에 되게 유명해. 신림동 순대볶음, 순대? 순대볶창. 순대. 백순대. 딩동댕. 아. 백순대? 백순대. 백순대. 백순대가 뭐야? 모르는구나. 몰라. 나도 우리 아이한테 처음 듣고 알았어. 아, 몰랐어요, 둘 다? 몰라. 많았네. 몰랐어. 2만 원이야. 둘 다 몰랐어. 2만 원이야. 도겸이 2만 원. 떡국 사 먹을 수 있겠다. 백순대는 양념을 고춧가루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하얗게 기름 같은 걸로 아. 해서. 끝까지 이렇게 당면하고 할 거야. 같이. 근데 끝까지. 이제 끝내야지. 이제 마무리해. 우리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그래. 그러자. 어쨌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모습으로 우리 한번 찾아 갈게, 친구들아. 시영아, 잘 듣고 있니? 그린 잘 짓지? 애기는 잘 커? 마무리가 엉망진창이다. 엉망되는군요. 어, 아, 엉망된다. 이게 힘드네. 힘들다, 이게 은근히. 이, 그분들도 그 긴 시간 동안 반말 쓰기도 힘들겠다. 그렇지. 대단하네. 신경 되게 쓰인다. 어. 네, 신경 되게 쓰이네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어,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만 원 꼭 주시고요. 괜히 했다가 2만 원 내야 되나. 그럼 저희는 네. 다음 주 161회 네. 네. 그 동엽 씨의 마닐라 스토리도 좀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더 뭔가 강화된 스토리와 재미있는 얘기로 네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